안녕하세요, 고영근입니다. 오늘은 작업의 전후를 비교할 아주 적당한 그런 재료가 있어서 사전에 리뷰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있는 모델은 베레타, 그 다음에 콜트, 금장과 은장이어서 칼라 파트가 없죠. 이거 검정색 베레타 모두 다 모델건입니다. 가격으로 좀 고가인 호비픽스, 그 다음에 MGC, MGC라고 해야 되나요? MGC.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의 화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델건이에요. 유일하게 모델건 중에서 메탈로 되어 있는 모델건이죠. 일본에서는 모델건이 금속으로 만들면 안 돼요. 또는 금속으로 만들면 이렇게 금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 규정으로 되는 강도 측정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강도 측정에서 꽤 무른 금속을 쓰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강도 면에서는 중국제 화산의 제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화산 제품을 콜트를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형편없었는데, 요 베레타는 무게도 꽤 있고, 그리고 작동성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는 철판 프레스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이런 탄창을 이거를 아연으로 뽑았더라고요. 통째로 깨지기도 쉬웠을 텐데, 그래서 파손이 되면 일본제 다나카나 마르신에서 나오는 베레타 탄창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호환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 베레타를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품이 정말 별로예요. 지금은 그래도 조명을 받아가지고 얘가 약간 반짝거리고 그래 보이는데, 워낙에 검정색의 색깔도 좀 형편없고, 그리고 바렐 위에 여기에 보면 파팅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 보이려나? 여기에 보면 파팅 라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나카를 이렇게 딱 접합해서 만든 게 티가 납니다. 그립은 실물 그립을 의뢰자분께서 붙이셨는데 좀 뚱뚱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베레타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게 ACM이었던가요? 그때 제가 베레타를 손을 잡은 다음에 놀란 게 그립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베레타를 재현한 것에서 총에서는 그립감이 꽤 괜찮았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놀라면서 느꼈었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레타는 뚱뚱해 하는 그 느낌보다도 더 뚱뚱해요. 물론 그건 이제 그립이, 두꺼운 그립이 한몫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립을 교체를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어쨌든 그 외에 인디케이터라든가 이런 거 작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 탄이 배출이 될수 있는 모델건이기 때문에, 익스트랙터 같은 거는 당연히 움직이는데, 익스트랙터를 열었을 때 보이는 적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베레타에 있는 점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외형으로 언뜻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보기 중간 이 그냥 이 시커먼 페인트 덕지덕지는 아주 가슴 아픈 외형을 보여줍니다. 무게는 상당히 무거워서 작업을 다 해놓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 화산재도 잘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개시켜드릴 콜트 모델건인데, 아쉽게 용접을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해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특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슬리대요. 은장이면 폴리싱을 해서 날려줘도 될 텐데, 굳이 용접 자국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모델건의 가장 장점은 실물과 유사한 형태라는 거죠. 물론 완전히 실물하고 동일하진 않아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작동이나 기능이 실물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제가 고가의 엘란도 몇종 소지를 하고 있는데, 그 소장하는 엘란들은 가장 아쉬운 건전이 해머설이에요. MGC가
무게도 좀 이게 은장이라 가볍고 ABS에 그냥 한 거여서 아주 가볍고 마루이 플라스틱 버전 가스블로우백 총보다도 훨씬 가벼운데 이 해머 소리만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엘란도 이 소리가 나지는 않거든요. 텁텁한 소리인데 이런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 분해를 당연히 수총처럼 슬라이드 피드 빼주고 구성은 아주 단촐하죠. 가스블로우백 핸드건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없다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실총도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슬라이드는 네, 아주 깔끔하게 보세요. 로딩 노즐 같은 게 없으니까 존재감이 확실하죠. 이런 부분은 실총하고는 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마루신이 나름의 고비를 담아서 제작을 해놨네요. 포기하겠습니다. 얘가 안 빠지네요. 너무 좀 물을 망치로 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도구도 없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분해를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바렐도 그냥 뭐 실미처럼 아주 심심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실물 같은 느낌을 많이 살려주고 있어요. 에이비에스 버전이어서 뭐 가볍고 그러네요. 별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실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뭐 모델건은 그 맛에 또 소장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저도 MGC 은장 모델건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헤비웨이트였으면 좋겠지만 이 시절만 해도 지금은 다나카에서 헤비웨이트에 이 크롬 니켈 크롬 녹음을 하는 기술 그쪽 그 다나카에서 명명한 명칭은 주피터 피니쉬 스틸 주피터 피니쉬라고 하는 모델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절까지만 해도 이 니켈 크롬 그러니까 사실 맥기죠 맥기 예, 우리가 모형에서 보면 맥기 정도 수준인데 헤비웨이트에다가 올리는 기술이 없어서 이때는 ABS에다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울 수밖에는 없었어요. 요거 은장 모델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황동체 더미건이에요. 모델 발화식 모델건 이런 건 아니고 더미건인데 금속입니다.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몇 가지 안 되는 금속 모델건인데 얘는 호비픽스에서 나온 모델이에요.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일본에서 더미건의 가장 고가는 제케로 알고 있어요. 황동을 CNC로 가공해서 만든 제케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 다음에 이 호비픽스나 엘란이 되겠죠. 제케는 탄창도 빠지는데 이 호비픽스는 탄창이 빠지지 않아요. 슬라이드 분해를 해도 그 탄이 여기 탄이 가짜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위쪽에 그냥 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열어보는 것 정도? 슬라이드 이렇게 해머가 연동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해머도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하고 방아쇠라면 살짝 움직이는 정도? 마치 타니어 액셔처럼 이렇게 작동을 이렇게 요만큼만 하는 것 정도?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얘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무게는 실총하고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70 시리즈를 제어를 해놨나요? 당연히 일본 법규에 맞춰서 금색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모델인데 사실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내부 구조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얘가 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슬라이드를 분해를 이렇게 해보면 슬라이드는 상당히 실물에 근접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빠지고 그 다음에 바렐도 바렐도 메탈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어요 구멍이. 바렐도 메탈이고 슬라이더도 당연히 묵직하고 이 두께나 여타 다른 모든 부분들이 아주 재현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탄이 배출되는 이젝팅 기능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끔찍한 부분인데 이렇게 탄이 몰드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가장 끔찍한 건 이 그립이에요. 이게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 탄창이 안 꽂아지게 구조적으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탄창 하부가 표현되어 있는 게 들어있고 위에는 이렇게 그냥 몰드로 붙어 있는 거죠. 바디에 몰드가 되어 있어서 뭐 뚫어가지고 개조를 해서 장착이 되고 이런 거 전혀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모듈화가 요 안에 이렇게 모듈화가 돼서 이렇게 그냥 붙어 있습니다. 아주 괴로운 일이죠. 네, 슬퍼요. 근데 일본의 재킷 무려 가격이 45만원, 44만원. 국내 들어오면 세금 20% 붙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600만원이 좀 넘어갈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근데 얘도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요 정도로 생겨있네요. 오히려 재킷은 실물처럼 그 되지 않기 위해서 디플로매팅 된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호빅피스는 외형의 사이즈에는 최대한 잘 담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옆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무슨 실탄이 삽입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예 불가능하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놓은 게 보여요. 슬라이드 스토퍼가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만 걸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된 작업은 바로 이 베레타를 작업한다는 거. 그래서 베레타가 작업이 끝나면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화산재 모델건이 이제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면 처리를 다 해줬어요. 파팅 라인이 있고 지적을 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각인을 새로 밀어내고 넣었는데 지금 부속을 약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까져버려가지고 작동하는 부분이 까졌는데 여기는 도색을 좀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베르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색감에서가 그냥 베르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보면은 이 상부에 인디케이터나 이런 없는 부분들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측면에 각인을 싹 밀어주고 새로 각인을 넣어줬어요. 반대쪽도. 그런데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각인 FS9911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각인이 너무 깊어서 얘는 못 밀고 요 앞에 거는 지워주고 새로 해줬습니다. 상부도 없던 부분을 그리고 바렐 부분도 싹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금속재 모델건의 금속 느낌은 충분히 사라져 있어요. 참 이 아쉬운 건 해머의 디콩킹 기능은 이제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외관을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 소개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요거는 화산재는 이렇게 있고 또 그 과거에 나왔던 MGC 모델건이에요. MGC 모델건답게 프로포션 아주 훌륭합니다.
외관은 제가 살짝 에이징 처리를 좀 해줬어요. 너무 새것 같은 느낌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탄은 이렇게 더미탄을 넣었는데, 얘는 더미 버전이어서 더미탄을 넣었는데, 요거는 완전히 다 황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탄도드가 색깔이 없는. 요거 아크로 모형에서 요번에 M4 발매될 때 들어있던 스피너에 들어있던 탄인데, 요게 잘 맞아요. 그래서 더미탄을 넣으면 인디케이터가 작동을 해서 붉은색 점이 달려 이렇게 여기 보이죠. 그리고 이젝팅도 아주 시원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디커킹 레버도 정확하게 작동을 해줘요. 그리고 요 베레타. 요 베레타는 써있는 것처럼 다나카 모델건이에요. 다나카에서 그 에볼루션 버전으로 나온 모델일 겁니다. 그럼 에볼루션, 에볼루션 맞네요. 내용물을 보면 설명서 하고, 그다음에 안에 뭐 사약이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나라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더미 카트리지, 더미 카트리지하고, 그리고 얘는 원래는 이제 화약을 장전할 때 쓰는 거예요. 의미 없죠. 그래서 그냥 얘만 넣었다 뺐다 하는 정도. 다나카가 아쉬운 거는 다섯 발밖에 항상 안 들어 있어서. 이렇게 깔끔한 헤비웨이트 버전이에요. 이 부분이 잘 깨지는 거를 다나카에서도 제어를 잘 해뒀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MGC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다나카가 MGC 금형을 인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천천히 호환이 됩니다. 깔끔하게 탄창이 호환이 됩니다. 둘 다 실물 사이즈를 최대한 잘 구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립을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베레타하고 제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립은 다나카 웍스 그냥 그립이 박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로고가 다나카게 껴져 있어요. 이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 MGC는 완벽하게 이렇게 베르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비슷해요. 하지만 MGC가 슈퍼리어 헤비웨이트라고 해서 좀 더 금속이 무겁게 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 자석이 붙으면 불법으로 규정을 짓는데, 헤비웨이트가 요 시절만 해도 자석이 붙을 수 있는 헤비웨이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착 붙는, 어느 부분이나 자석이 붙죠. 이렇게 아주 착하고 붙어줍니다. 그래서 슈퍼 리얼 헤비웨이트라고 불려요. 단점은 금속 분말이, 스틸 분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이 약합니다. 많이 작동을 시키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화약으로 발화되는 그런 발화 모델건에는 리볼버류에는 써도, 이 그 자동권총에다가 쓰면은 잘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미건에 주로 썼었어요. 그래서 무게는 거의 실총하고 같은 무게가 나오고, 그런데 이런 가공면이나 이런 건 역시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ACG,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 마루신에서 그 하이퍼포먼스로 나와 있던, 소개시켜드렸던 그
총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공면들이 좀 달라요. 나중에는 그 모델을 베레타를 구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 플랫한 베레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가지고 있던 KJ 제품을 가지고 이제 컴펜세이터를 달아서 레온 버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MGC를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고전적이고 아주 옛날에 나온 제품이지만 훌륭합니다. 재현도가 높아요. 이 어쨌든 주 메인은 오늘 화산재 원료 소개시켜드릴 제가 깜빡하고 아까 보니까 설명을 하나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이 측면에 있는 네, 저도 이게 뭔지 몰랐었어요. 좀 어떤 버전인지 잘 몰랐는데 얘를 이렇게 당겨서 쭉 당겨서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연발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구사말하고는 다른 거죠. 구사말은 그냥 측면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조금 불편하게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로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게는 얘가 무겁습니다. 실총보다 무거울 것 같아요. 아연이 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어서 물론 자석 따위는 아무데도 붙을 데가 없는 그런 모형이죠. 이렇게 화산재,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모델건들이에요. 화산재 모델건, M 모델건과 그 다음에 MGC 또 그 다나카 이렇게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작업은 하고 나니까 뭐 적당히 화산재도 나쁘지 않은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립만 오리지널 그립으로 바꾸면 그립감도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두께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카피를 잘 해서 네, 괜찮습니다. 몇 군데 형태는 원래 순정하고 좀 다른데 뭐 저는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봐요. 어쨌든 풀메탈이니까요. 풀메탈로 그 더미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작업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어요. Cet air qui m'obsède jour et nuit, cet air n'est pas né d'aujourd'hui. Il vient d'aussi loin que je viens, traîné par 100 000 musiciens. Un jour cet air me rend la folle, sans foi j'ai voulu dire pourquoi, mais il m'a coupé la parole. Il parle toujours avant moi et sa voix couvre ma voix.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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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arrive en courant derrière moi.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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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me fait le coup du souviens-toi. Padam, padam, padam. C'est un air qui me montre du doigt et je traîne après moi comme une drôle d'erreur. Cet air qui sait tout par cœur, il dit rappelle-toi tes amours, rappelle-toi puisque c'est ton tour. Y a pas de raison pour que tu ne pleures pas avec tes souvenirs sur les bras. Et moi, je revois ce qui reste, mes 20 ans font battre tambour. Je vois s'entrebattre des gestes, toute la comédie des amours sur cette terre qui va toujours.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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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 je t'aime de 14 juillet. Padam, padam, padam,
et toujours qu'on achète au rabais.